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고 또 6시, 9시, 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있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하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인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는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첫사랑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선지자를 하나님, 천사처럼 보았는데 나중에는 친구, 동생처럼 여기는 영적인 교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지적하면 잔소리로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전도사, 준목, 목사가 되니까 가뭄에 콩나듯 교회에 발걸음을 하니 어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구원을 받자마자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도 원망을 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출애굽기 16장에는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하여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을 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어 물을 먹이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평불만을 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데 백성들이 변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 보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불평불만으로 인해 40년 동안 걷는 연단을 겪습니다. 7절 말씀에는 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선택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불치병, 부도난 사람들과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근심에 쌓여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감사해도 원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원망하는 원천후인격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모하며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릇에도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이 있듯이 다 쓰일 곳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감사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하다 보면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는 난 제일 일찍 들어왔으니 더 줄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나중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야? 라고 먼저 생각으로 범죄를 하고 마음으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13절 말씀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열 개를 줄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중 온 자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인데 왜 판단하느냐고 주인이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주인이 약속한 것은 딱 한 데나리온인 것처럼 죽고 싶었던 사람에게 살 소망을,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셨고 우울이가 있던 사람의 우울증을 고쳐주신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도 많았으면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은사 능력도 받아야 되고 설교도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런 욕심이 있으니 먼저 되었다가도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 첫째, 주인을 원망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원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삭슬 똑같이 골고루 가지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